무관중 온라인 공연 세 번째 기획 공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김유란입니다. 이번 공연은 창원시립 무용단이 준비한 춤마실 일부 공연인데요. 이 무관중 온라인 공연 아트온 시리즈는 창원에 있는 지역 예술인들이 모여서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시민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응원, 위로의 메시지를 예술이라는 도구로 전달해드리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창원시립무용단의 무관중 온라인 공연, 춤마실 일부 공연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연은 매화잠인데요. 우리 역사 속에는 선비와 기생 간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퇴계 이황 선생과 관기 두향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인데요. 그 애틋함을 어떻게 전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무대 만나보시죠.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봄날은 다 가려하네. 죽어 이별 소리조차 없고 이별 슬픔이 그지없네.
매화 핀 창으로 봄 소식 다시 보니 꽃 지고 검은 꽃줄 끊어졌다. 울지 마라. 검은 꽃줄 끊어졌다. 울지 마라. 이어서 만나볼 무대는 국악가요 배띠워라와 창작판소리 난감한의 두 곡인데요. 먼저 배띠워라 곡은 우리 민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배에 희망을 담아 띄우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곡인 창작판소리 난감한에는 용왕을 위해 토끼간을 구하러 가라는 명이 떨어진 별주부의 난감한 마음을 젊은 감각으로 재해석한 곡입니다. 두 곡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리꾼 김수경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요,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뵙게 되니 너무나 반가운데요. 아무쪼록 응원과 위로가 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재미있는 창작 판소리 난감하네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요, 무릎 장단도 좀 맞춰보시고 또 얼씨구 좋다 이런 추임새도 해보시면서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감하네 들려드릴게요. 남해 용왕 우연 득병하여 아무리 약을 써도 비약이 무효라. 이때 용왕 꿈에 신령 나타나 토끼의 간이 제약이라 일러주니, 이 말 들은 용왕 별주부에게 명하기를 토끼를 잡아오너라 하니, 이 말 들은 별주부 말하기를 난감하네 난감하네 세상이 어디요 육지가 어디요 토끼가 누구요 어찌 생겼소 그놈의 간을 어찌 구한단 말이요 난난난난난난난난 난감하네 본실소 명예실소 벼슬구실소 세상에 따가긴 더욱 거실소 어찌 저 험한 세상 간단 말이오 아이고 불쌍한 내 신세야 나 난감하네 어찌어쩐 일이 허여 별주부 세상에 나갔는데 정신없이 토끼를 찾아다닐 적에 어느 날 저 멀리 코는 옷도끼는 쫑긋 입은 방긋 토끼가 아니다 이에 별주부 하는 말이 아이고 도선생 정말 반갑소 나는 용궁서원 별주부이오 용왕님께서 큰상 주신다 하니 차차차차차차차차 용궁으로 같이 가십시다 거리인 산에 진이 넘쳐나고 건물은 모두 황금으로 지었고 게다가 벼슬까지 하실 것이니 나하고 같이 용궁으로 가서 우기 영화를 그리며 잘 살아봅시다 얼씨구 좋다 이에 토끼가 허는 말이 오호호호호 싫다 이놈아 시립 무용단이 준비한 춤마실 공연 즐겁게 관람하고 계신가요? 벌써 일부 마지막 공연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무대는 북의 울림이라는 공연인데요. 전통과 창작이 함께하는 감우악의 조화를 볼 수 있는 작품이고요. 우리 정서의 흥과 멋을 가락의 빠른 장단으로 표현했습니다. 일부 마지막 공연 바로 만나보시죠.
와, 정말 신명나는 무대였습니다. 북의 웅장함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은데요. 공연을 즐기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춤마실 1부 공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2부 공연도 준비했습니다. 2부 공연은 5월 6일 수요일 오후 5시에 유튜브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창원 시립무용단이 준비한 온라인 공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